채원이는 F의 1, 주로 어휘 파트이기 때문에 단어만 쭉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웠던 것들 쭉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발음하고 스펠링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그렇죠. 계속해서. Vase. V-A-S-E. Okay. Sofa. S-O-F-A. Okay. Toilet. T-O-I-L-E-T. 이러면 포일렛 되는데? 아, 토일렛. 토일렛이죠. 포일렛이 아니고. 오케이, 토일렛 이거예요. 오케이. 자, 트링거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긋고 나중에 채원이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오케이. 근데 숙제도 안 내고 틀린 게 많으면 선생님이 집에 가서 틀린 것들 선생님이 카톡에 보내준 것들 다섯 번씩 써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줘 이런 숙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채원이 부지런히 잘하니까 그런 숙제 받을 일은 없겠죠? 자, 숙제,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뭐 다음 시간에 할 거 이렇게 숙제하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것도 내지도 않고 틀린 것도 무지하게 많고 선생님이 1대1 테스트 해보니까 공부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선생님이 틀렸다면서 보내준 것들을 뭐 다섯 번, 열 번 써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공책에 쓸 거 아니야. 그거 카톡으로 숙제 있는 거 보내줘. 이런 숙제가 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세월이는 뭐 보니까 부지런하게 잘 하니까 그런 숙제 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뭐 사람이 바빠서 못할 때도 있겠죠. 그쵸? 뭐 어쩔 수 없이 숙제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라. 오케이. 계속해서. Table. T-A-B-B-A-E. 그렇죠. E가 있어줘야 됩니다. Table. A가 A가 여기나 등장한 A들을 한번 잠깐 우리 이제 영어가 짜증나는 게 어떤 글자가 여러 가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짜증나는데요. 여기는 A가 됐고 얘는 A가 됐고요. 여기 다시 A가 되고 그 외에 A는 뭐 에, 어 이런 소리도 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거울은? Mirror. M-I-R-R-O-R. 그렇죠.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Window. W-I-N-D-W.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요. D-O-W.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다? Dow. 됐습니까? W는 우 소리를 낸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도 하고 우가 됐죠. Window. 오케이. 계속해서 짜증나는 스펠링이 다 등장했네요. Television. OK? 아니요. 그러면 N. 그렇죠. 맞았습니다. 선생님도 이거 학교 다닐 때 스펠링이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서 텔레비지온이라고 해서 텔레비지온. 그리고 누가 읽으라 그러면 텔레비전 이렇게 멋있게 누가 이거 읽어봐 그러면 텔레비전 이렇게 멋있게 하고요. 누가 써봐 그럼 마음속으로 텔레비지온 이렇게 썼어요. 뭐 채원이는 또 채원이 방법이 있겠죠. 스펠링 익히는. 선생님은 일단 뭐 쓰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소리 나는 대로 I는 무조건 E 소리 난다. 그래서 텔레비지온 뭐 이런 식으로 익혔던 기억이 납니다. 오케이. 처음에는 스펠링이 귀찮고 짜증나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익숙해지기까지가 짜증난다는 점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Picture. T-U-R-E. 그렇죠. 그래서 picture라고 선생님이 익혔어요. picture. 그래서 T-U-R-E가 종종 이게 다른 단어에 T-U-R-E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chur, chur, chur 소리 난다는 거 생각해두고 응용하면 되겠죠. picture, picture. 오케이. 그래서 refrigerator. R-E-F-R-I-G-E-R-A-T-O-R.
G-E-R-A-T-O-R 그렇죠. 와우. 저 리 하고 그 다음에 프리 조레이 조레이 토어 됐죠. 리프리지레이터.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어려운 스펠링 잘 했고요. 계속해서 pillow P-I-L-L-O-W 그렇죠. 여기도 윈도우 할 때처럼 O가 있죠. low가 됐으면서 low pillow. 오케이. 계속해서 kitchen kitchen 됐어. 자, 이 녀석만 없으면 맞았겠네요. 오케이, kitchen 선생님도 어려워서 kitchen 이라고 익혔던 기억이 나네요. kitchen 누가 읽을 아는 kitchen.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요 위에다 올려주세요. kitchen 됐습니까? 계속해서 bathtub. Oh. 그렇죠. 맞아요. 자, 이건 합쳐진 말인데요. bath가 목욕이라는 뜻이에요. 목욕. tub이 어떤 통을 얘기합니다. 목욕하는 통 이런 뜻이에요. 목욕통. bath tub. 오케이. 계속해서 clo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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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그렇죠. closet. closet.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끝났네. 자, 그래서 키트첸, 키친 키친, 치킨도 헷갈리고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윈도우 끝에 W만 넣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포일렛 아니고 토일렛 됐습니까? 뭐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이제 문장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네, 뭐 긴, 그 뭐 전체는 아니고 중요한 문장 먼저 익히고 다음 시간에 전체 문장 익힐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웃음) 아직 선생님 준비 안 했는데, 어? 와서 앉아 계세요. 엄마야? 얘들이 아닌데?